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허주멸치료사 제이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제가 요즘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윔호프 호흡법이라고 해서 제가 한세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호흡법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스스로 그 호흡법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바로 푸쉬업으로 한번 해볼 텐데, 이 호흡법을 하게 되면은 푸쉬업을 숨을 쉬지 않고도 본인이 할수 있는 거에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이 윔호프 호흡법을 하지 않고 푸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숨을 쉬면서 해봤다는 거죠. 네, 한번 보시죠, 일단. 자, 방금 보셨다시피 저의 평소 푸쉬업 한계점은 30개입니다. 과연 이 호흡법과 함께 했을 때제 푸쉬업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.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일 전에 찍었던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도 원테이크로 갈 겁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심호흡을 30회 할 겁니다. 심호흡을 30회 하고 나서 마지막 숨을 내뱉고 나서 그리고 숨을 참은 채로 푸쉬업을 할 겁니다.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푸쉬업을 할 건데, 제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, 편집점이 있었는지, 그리고 제가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, 그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비염이 심해서 코로 숨을 쉬면은, 이런 아주 답답한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답답한 소리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 5개 정도 더한것 같은데, 아무래도 숨을 참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체감상 느끼기에는, 저번에 했을 때는 한 20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조금 이제 자극이 오는 느낌이 들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 숨을 참는다는 그런 느낌 때문인지 몰라도, 30개 정도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 가슴 쪽에 자극이 그렇게 많이 막 느껴지진 않았어요. 힘들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고, 이렇게 숨을 내뱉고 나서
마침내 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, 몸에서 이 근육의 자극을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아주 빠르게 체감을 해가지고 바로 내려왔죠. 사실 이 호흡법의 원리는 뇌를 속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리학적인 효과들도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호흡법을 하실 때뭐 손발이 찌릿찌릿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절로 없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푸쉬업 같은 행동을 하시면 사실 이제 기절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본인은 평소에 비해서 몇 개나 더할수 있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 재활.